아르시아, 오랜만에 하네요. 기억의 저편. 이 게임은 일단 이 반짝반짝 거리는 데가 세이브 포인트인데요. 세이브를 마음대로 아무 때나 할 수가 없어서 죽으면은 이제 좀 그 전에 했던 것들이 좀 아깝긴 해요. 제가 여기에서 그때 여기 초원으로 가서 고블린한테 죽었거든요. 뜨든 기껏 다 피했더니 낚시 고블린 때문에. 아, 힘드네. 그렇게 파이터가 한 명 와요. 뭐야, 이 껌댕이는. 절 밀쳐내죠. 다시 올라가야죠. 빨리 지나가고 싶네요. 스쿼티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름이 포커티라고 해요. 아, 나 이거 또 눌러버렸어. 엔터에 폐하다. 아, 레슬링 있어요? 일단 세이브를 하고 올까요? 아, 안 되네. 네, 저도 그래서 측면으로 해보고 저기도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이런 애들은 쉬운데. 빈냥이님 이거 해보셨어요? 이거 꽤 오래된 것 같던데. 하셨구나.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군요. 좋아, 가자고. 몰라, 가자고. 허무했어요? 이거 되게 막 여운이 많이 남는 게임이라던데. 명작이라던데. 와, 아, 맞았어 또. 아, 왜 이래? 이런다니깐요? 저는 얘네들의 쌍그리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었는데. 그 꽃을 따자마자 어떤 애가 다가오더군요. 세이브. 이걸 얻자마자 오죠. 볼 일이 없기는 개뿔. 아, 그렘린. 얘 어떻게 잡지? 붙기 싫어. 갈래. 아, 못 가네. 아, 아파. 때리지 마. 아, 얘는 그냥 다 본다니깐요.
아, 정면을 안 봤어요. 측면을 봤는데 얘가 정면으로 쳐다본 거예요. 이상해. 이렇게 해야 되나? 안 되는데? 아, 이거 F10이 안 되지. 난 측면으로 갔는데 걔가 정면을 쳐다볼 뿐이에요. 레벨업을 해서 무식하게 올려서 대단하다. 아, 이걸 또 봐야 돼. 세이브 했어요. 했는데 여기로 나왔어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세이브를 했는데 왜 여기로 나올까? 네, 그래서 거기 일부러 올라가자마자 꽃을 안 꺾고 빛나는 곳에서 세이브를. 아, 맞아. 그렇죠. 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세이브도 해야 되죠. 네. 아주. 이 흑인이 나에게 똥을 줬어. 스킵하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얘는 때리기 쉬운데. 아, 네 번째 보는 것 같아. 세네 번 봤나?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다. 포션도 없어. 아, 아파. 아퍼 아프다고 이 자식아. 식빵 두 개를 얻었다. 아, 아퍼. 아, 측면 가려고 했는데.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 왜 스킬 안 나가지? 왜 스킬이 안 나가지? 얘는 일단 다 무시하고 갈게요. 얘네 죽이다가 내가 죽겠어. 아파. 아, 이 꽃이 뭐길래 여기 막혀가지고 계속 하는가. 쿠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주인공은 굳이 싸우고 싶어 합니다. 아퍼. 아퍼. 아, 렉. 내가 먼저 때린 것 같은데. 히야. 으라차. 어? 어? 페이크였나? 이 자식이 페이크를 쓰다니. 몇 대만 더 때리면 돼. 몇 대만 더 맞아주세요. 고블린씨. 어베스트 때문에 그랬군. 휴, 이런 색상만 다르다고 이렇게 훨씬 세지다니 말이 안 되잖아. 나도 뭐 퍼런 거라도 뒤집어 쓰고 다녀야지 이거. 네, 여우님 어서오세요. 아, 얘는 무슨 주인공이랍시고 굳이 잡으려고 해. 아, 아퍼. 아, 이 상태장이 가리잖아. 이게 안 맞으면 띵 하는 소리가 나는 건가? 안 오네. 너도 페이크 쓰냐? 됐다. 야호, 발걸음도 가벼워라. 어, 왠지 애들이 리필이 된 것 같은 느낌. 뭐지? 제니 다시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너도 지옥으로 가버려. 너도 두목 따라서. 넌 왜 거기 꿰었냐? 때리기 힘들게. 나도 헤이크다이. 이리온 이리온 우쭈쭈. 그래 잘했어. 맞아, 넌 맞아야 돼. 아, 됐다. 유후. 됐어.
경험치가 근데 얼마 안 오르는 것 같은데. 아, 아파. 진짜 조금씩 오르네. 엄청난 여행이 될 것 같다. 벌써 15분을 여행을 했으니. 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 다다다. 와, 꽃을 드디어 얻었다. 맵들이 참 예뻐요, 이 게임이. 참 잘 만든 게임이죠. 세이브하러 가야지. 여기 숨어있는 우리집. 우리집 입구가 어디였지? 우리집 입구. 우리집 입구가 어디였지? 여기였나? 우리집 입구 여기다. 여기 1번에. 제가 왔어요. 가져왔어요. 조금 늦었군. 뭐 큰일은 없었냐? 글쎄요, 그냥 색이 조금 까만 금메님 녀석이 나타나서 혼을 내준 것 빼고는 뭐. 드럼빈 그레밀이군. 두목 그레밀이라고도 부르지. 처음엔 그 녀석이 크악 거려서 놀랐지? 그런 거 넘어가고 이거나 받아요. 실외 지하에 꽃을 건네주었다. 좋아, 바로 이거야. 그런데 상태가 많이 안 좋네. 어쨌든 됐어. 넌 이제 집에 가. 나도 약 만들고서 그만 갈 테니까.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너가 여기 있다간 또 무슨 사건이 터질지 모르니까 그냥 가. 채. 감사합니다, 프란시. 그리고 시안도. 그 꽃만 먹으면 아리스는 다 낫는 건가요? 네, 나중에 푹 쉬기만 하면 될 겁니다. 다행이다. 그럼 집으로 가볼까? 퀘스트 성공. 뭔가 내가 어렵게 얻은 그 꽃을 더 자랑을 하고 싶었는데. 헐. 드디어 들어왔군. 어디서 뭐라고 온 건지는 몰라도 잘 걸렸다. 으아. 이런, 깜빡하고 있었다. 아. 지팀장. 넌 좀 맞아야 돼. 리얼하게 맞네. 맞고 누웠어. 큰일이야. 뭐가요? 아무래도 아리스가 얼마 못 살 것 같아. 무슨 일 있었나요? 아침에 아리스가 쓰러져서 보고 왔는데 간단한 병이 아닌 것 같아. 확실치는 않지만 프리들의 저주라고 생각해. 설마요, 프리들의 저주라면 400년 전에 분명히 사라졌을 텐데. 글쎄,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 눈으로도 직접 봤었고. 하지만 아리스의 증상은 분명 프리들의 저주야. 믿지 못하겠지만. 옛날이었다면 아르시아로 치료할 수 있었겠지만 정말 안타깝네요. 일단 시레지아 꽃을 인급처치는 해두었는데 길어야 3개월일 거야. 아, 무슨 판정을 3개월 받는 것 같아. 암이 걸렸습니다. 참, 오늘 시안이 시레지아의 꽃을 찾으러 산에 가서 두목 글레림을 물리쳤더군. 어느새 그 녀석도 그만큼 성장했어. 이젠 얼마 가지 않아 어른이겠지. 어른이 되겠지. 역시 우리 자식이네요. 나중에 가면. 벌써부터 미래를 걱정할 필요는 없어. 어쨌든 이대로 평화만 지속한다면 좋겠지만 갑자기 프리들의 저주가 나타나다니 불길한 생각이 드는데. 그러게요. 이 모든 걸 듣고 있었을 것 같아. 잘 잤다. 오늘은 트렌도 온다고 했지? 좋아, 빨리 나가자. 세이브. 집안에 세이브 갔다니 참으로 편하군. 여, 잘 잤냐? 뭐 매일 똑같죠. 그런데 아리스는 어떤가요? 뭐 괜찮아. 이제 문제 없을 거야 아마도. 아마도라고요? 뭔가 있는 거 아니죠? 그래,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걱정 마. 프리델의 저주는 프리델의 저주.
응? 전 개그를 이해를 못했어요. 어제처럼 대들만 이번엔 열대다. 으, 아무래도 난 주워온 자식인가 봐. 그보다 저 표정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니. 얘 뭐지? 아, 세실령, 오늘은 술 안 마시네? 헐, 이런. 으아, 여자 두 명이 떠드는 수다 이기지 못하고 결국 집을 나왔어. 그렇군요. 제자리 걸음하는 아저씨. 오늘도 난 이 수많은 드럼통 앞에서 이렇게 걷고 있다. 잘 걷고 있네요. 어, 자고 있다. 으, 셀실이 날 배신하다니. 아무래도 곧 주전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아. 왜요? 손님이라봤자 고작 세집 녀석이 매일 오는 게 전부였는데. 그놈이 글쎄, 어제 술을 끊겠다고 선언하지 뭐야. 에이, 설마야. 얼마나 가려고. 그래서 이번엔 과일 가게나 찾아볼까 하는데. 과일 가게라. 허허. 시원했구나. 아버지께 감사하다는 인연 인사 전해줘. 아버지 길막 좀. 아리스는 자고 있어. 그래도 어젯밤에는 브런치 덕분에 병이 다 나은 것 같아. 무슨 병이래요? 어? 그러고 보니 병명을 못 들었구나. 하지만 뭐 어떠니, 벌써 다 나았는걸. 앞으로 몸이 안 좋은 사람 있으면 브런치가 치료해주면 되겠구나. 에이, 아빠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어? 짝사랑하나? 역시 이쁘다. 역시 이쁘네. 역시 짝사랑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꽃을 따다 주지. 세이브. 나가자. 멍멍이? 멍멍이는 멍멍하고 짖습니다. 어라? 아저씨가 왜 이 집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왜냐니? 여기가 내 집인데. 그럴 수가. 나 아저씨가 집 없이 밖에서 나무 펴는 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하하, 녀석. 설마 집이 없어서 밖에서 먹고 자고 하겠냐? 이게 무슨 게임도 아니고 현실을 생각해야지. 그렇군요. 절로 가. 볼일 보는 거 안 보여. 응? 오, 상자. 바게트 빵을 얻었다. 남의 집에서 술이 추적하는 거죠. 뚠뚠뚠. 네, 잠수신 것 같아요. 아저씨 비켜요. 그래서요? 주전댁이 또 어쩌고 저쩌고? 이러쿵 저러쿵? 어? 달라? 응? 뭐 어쩌고 쇼쇼? 엄청난 스피드다. 헤럴드 아저씨로 이해하겠어. 그러게요. 그런데 우리 남편 어쩌고 샬러샬러 울라불라 왜? 어떻게 이 말을 알아듣지? 나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책을 찾고 있어. 그런데 왜 찾아왔니? 내가 보고 싶었어? 얜 좀 병이 심각하네. 다 본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집에서 바게트 빵을 털었고. 쟤네 뒤에 얘기하면 되나? 왔구나 트렌. 그래, 뭐든지 시켜만 달라고. 에텐, 그만 뛰어다니고 좀 내려와라. 치짓. 알았어. 어? 신기하게 뛰었다. 좋아, 휴이만 빼고 다 모였군. 오늘은 어제와 차원이 다른 모험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RNC 수비대 창단 2일째
뭔가 일어날 듯한 기분이 들지 않아? 맞아. 그런데 오늘 무슨 모험을 할 거야? 어젠 나만 빼놓고 보물찾기를 했잖아. 어제 일은 미안해. 까맣게 잊고 있었지 뭐야. 어쨌든 오늘 할 일은... 오늘은... 에...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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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각자 할 일을 생각해보면서 여기에서 잠시만 기다리고 있어라. 점. 그게 뭐야? 뭔가 마을을 위한 멋있는 일 같은 거 없어? 대장이 그런 걸 생각해놔야지. 뭐 하는 거야? 그럼 내가 대장한다. 에이, 조용히 해라. 어젠 너무 맞아서 차마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고. 조금만 기다려. 뭔가 하나 건질게. 세이브. 휘인은 어디 갔어? 집에서 일 좀 보느라 못 온대. 아까 얘 주인공 봤는데. 내일도 이러면 내가 대장할 거다. 빨리 찾아와. 뭔가 방향을 잡는 게 없네요. 그래서 막 돌아다녀 보고 있습니다. 두둔 두두둔 두둔 두두둔 두둔 두둔 두둔. 여기 볼일 이제 없나? 여긴 그냥 레벨업 하는 그런 덴가? 이제? 바위다. 너무 커서 아이 커서 못 들어갔어. 바위 뒤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 못 가네. 길막하지마. 길막하지 말라고. 너 길막은 안 좋은 거야. 야. 여기로 가는 게 아니었나? 포기? 옛날에 그 드립한 게 생각난다. 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포기는 뭐 아닙니다. 1번의 저장. 놀만한 거. 이건 낚시하는 덴데? 거래소. 갈 데가 없는데? 야. 정신없어. 그런데 왜 물에 어째서 물이 없는 거지? 물 좀 줘.
우물에 물이 없다고? 어디 보자. 어? 진짜 없네? 게다가 길 같은 것까지 보이는데? 응, 좋아. 오늘은 우물 탐험이다. 채식이 고마워. 형 덕분에 얻어 걸렸네. 엄청난 모험거리를 찾아냈어. 그럼 물 좀... 좋아. 오늘은 목표는 우물 던전 탐험이다. 이 자식이... 살려줘. 녹화 한번 종료할게요.